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자체가 은혜냐 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 내서 고생하다가 죽는데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생겨났고 위대한 철인들, 지도자들이 생겨났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 그 자체가 땀을 흘리는 자력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자력 종교가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요. 무엇인지 땀을 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일이 돼야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일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께 와보라고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십계명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땀을 흘립니다. 아무래도 안 지켜지고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노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애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사망을 철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사실에서 놓여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땀을 흘려서 다 이루어놓은 것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게 되어 있고 구원 자체도 땀을 흘려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이루게 놓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여서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